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경입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쉽게 동영상을 만들어 보는 게 목적입니다. 무비메이커뿐만이 아니라 동영상을 만드는데 유용한 사이트를 추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이유로 동영상을 편집해 봐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무비메이커를 사용을 해서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울 내용은 무비메이커 소개 및 사용법이고요. 사전 준비는 동영상을 만들 사진이나 동영상, 원하는 경우에 추가해서 할수 있는 노래 파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무비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 다음 사이트에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설치된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을 보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레이러를 통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창을 통해서 현재 위치에 있는 사진을 미리 보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통해서 만든 동영상을 재생을 할수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시간은 전체 재생되는 시간이고 옆에 있는 시간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위치에 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버튼들에 대해서 보시면 사진을 추가하는 버튼, 음악 추가하는 버튼, 내레이션을 녹음하는 버튼, 제목 창을 새로 생성을 하고 자막을 넣을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버튼들이 있고요. 애니메이션에는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각각의 기능과 재생 시간을 바꿔줄 수 있고, 시각 효과에는 사진에 어떤 효과를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는 와이드 스크린, 표준 스크린, 어떤 것을 사용을 할 것인지 기본 설정에 대해서 볼수 있고요. 보기에는 뭐 소리의 파형으로 볼수 있다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기능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의 와이드 스크린으로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사진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통해서 사진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사진 폴더에서 있는 이 사진들을 넣어 볼 것인데요.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넣어도 되겠지만 저는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보면 사진들 중에 필요가 없는 사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복된 사진이면 오른쪽 버튼의 제거 버튼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다 사진이 많기 때문에 이 사진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드래그를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맨첫 장에 어떤 사진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의 제거와 이동이 끝난 다음에는요, 제목 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버튼을 선택을 하면 제목 창이 떠오르게 되고요.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재생을 시켜 보면 이렇게 제목이 느리게 뜨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글자의 재생 시간을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설정을 이 서식에 있는 텍스트 재생 시간을 통해서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한 4초 정도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자 재생 시간만 바꿔주게 되면 화면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화면의 재생 시간 또한 바꿔주면 됩니다. 4초로 동일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사진의 재생 시간 또한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지금은 기본 7초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2초에 재생이 되도록, 2초 동안 재생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재생 시간은 1분 14초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진에 대해서 자막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은 홈에 있는 자막 버튼을 통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크기를 변경을 시킬 수 있고요. 위치도 이동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각각 하나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넣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목에 있는 이 제목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무난하게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요. 이러한 애니메이션까지 선택하는 것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에 대해서 재생 시간 또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일단 원래 돼 있는 것을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나쁘지 않으니까 저는 그냥 내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래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노래는 홈에 있는 음악 추가를 통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파일에 있는 것을 넣을 수 있는데요. 저는 저작권이 없는 노래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사이트에서 노래를 다운받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라이브러리에는 여러 노래나 효과들이 많은데요. 하나하나씩 들어보면서 어떠한 노래를 사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이 노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위치 지정 후에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음악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저장해둔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한번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이 되고요. 저는 이 음악을 첫 사진에 맞춰서 재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식을 통해서, 옵션을 통해서 시작 시간을 맞춰주면 되는데요. 처음에 이 제목이 4초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작 시간은 4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지점, 종료 지점은 이 노래의 어느 부분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를 결정을 할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악 볼륨 또한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너무 큰것 같아서 저는 약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드 인 아웃을 정할 수 있어요. 저는 페이드인은 보통으로 하고 아웃은 느리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사진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어볼 건데요. 애니메이션은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요. 애니메이션 탭에 들어가서 하나씩 넣어볼 수 있는데요. 이 무비메이커는 랜덤으로 모두 다 적용을 하는 게 불가능해서 하나하나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창이 있는 애니메이션 이외에도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움직이는 거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원래 있던 거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로 모든 사진을 적용을 할 때에는 모두 적용을 버튼을 눌러서 모든 사진에 모든 같은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치만 랜덤하게 적용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씩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에 들어갈 때 아무 말도 없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내레이션 녹음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레이션 녹음을 선택을 할수 있고요. 녹음 시작을 통해서 녹음을 할수 있습니다. 내 미국 여행기. 이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미국 여행기. 노래가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노래의 이것을 앞으로 드래그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내 미국 여행기 이런 식으로 시작을 이렇게 다 되었으면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파일에 있는 동영상 저장해서 컴퓨터용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료가 되면 바탕화면에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생성되는 중이고요. 네, 완료가 되면 재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미국 여행기. 이제는 동영상을 편집을 해볼 건데요. 동영상은 새 프로젝트를 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동영상을 추가를 하고요. 동영상 파일에 있는 동영상을 선택을 해서 동영상을 재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검정 화면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직 동영상이 완전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초록색이 끝까지 갈때 모두 다 안쪽으로 동영상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이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동영상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찍어봐. 들어온다는 건 확실하다 보다. 불 멈췄네요. 보시면 화산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표현을 한 동영상입니다. 저는 앞부분이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저는 이 부분을 분할을 해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것은 1분 정도에서 시작 지점을 해주시고 끝까지 이 부분까지 종료 지점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동영상의 길이를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소리도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음악을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추가는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7, 6, 5, 4, 3, 2, 1. 이런 노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해서 파일 경로를 설정을 한 후에 다시 돌아가서 음악을 추가하겠습니다. 동영상이 더 긴데요. 그러면 음악 추가를 한 번 더 해서 한 번 다시 넣을 수 있어요. 네, 다시 시작하게 해보았고요. 처음에는 똑같이 자막 제목을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노래 또한 뒷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옵션에서 시작 시간을 지금 이 제목이 7초 동안 재생이 되니까요. 이거를 4초로 고쳐주고 글 또한 4초로 됐네요. 그리고 이 음악을 시작 시간을 4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진행을 해보면요. 이 동영상을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이어져 있어서 저희가 편집을 잘 못하는데요. 만약에 여러 동영상인 경우 중간 지점을 분할을 해서 이런 부분에 뭐 새로운 제목을 넣는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한 이제 재생 시간을 여기는 2초로 맞춰주었고요. 이 부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간에도 자막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넣고 싶은 곳을 선택을 해서 텍스트를 쳐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여기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해서 제목을 넣을 수 있고요. 중간에 자막을 통해서 동영상인데도 이제 자막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제작이 됐으면 이 또한 이제 파일에서 동영상 저장, 컴퓨터용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제 저장하는 속도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